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네이버 동영상 강의로는 첫 시간인 것 같나요? 즐겁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이쿼리 부분에서 효과 메소드 중에 하나인데 하이드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 관계상 타이핑을 좀 해놨어요. 바디라는 태그 안에 div를 쌍으로 넣고요. 열고 닫고 이렇게 넣은 후에 그 안에 h1 태그와 섹션 태그를 넣었어요. 섹션 태그는 여러 개의 섹션이 하나의 문서에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dentifier, id라는 속성으로 해서 first section이라는 이름을 정해줬어요. id명을. 그다음에 h 태그와 이미지 태그, ul 태그라 그래서 unordered list. 순서 없는 목록 태그란 뜻이고요. 순서가 있든 없든 간에 목록 태그는 li라는 쌍으로 이루어진 li라는 태그를 제작을 해서 그 li 태그 안에 각각 각의 항목들을 쭉 기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개의 li를 넣고 그 안에 그 하이드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놨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이제 그 헤더 쪽에는 지금 제가 그 스크립트 jQuery CDN을 제가 넣어놨는데 CDN으로 넣는 방법도 있고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CDN으로 넣는 방법도 있고 다운로드해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 싶어서요. CDN이라 그래서 네트워킹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상에 이 파일이 있는 거여서 인터넷 주소를 적어서 읽어와서 jQuery가 해석이 되는 거죠. 스크립트로 자바스크립트로 해석이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주소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W3School 그 검색창에 W3School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주소가 나올 거고요. 독학으로 공부를 여러 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 사이트를 알 거예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이참에 알면 되겠네요. 독학할 때 굉장히 유효한 독학하거나 또는 학습할 때 굉장히 유효한 사이트가 되겠어요. 자, 이 사이트 지금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example 누르고요. jQuery example을 눌러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example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되는데 지금 하이드 공부니까 하이드를 클릭해 볼 거예요. 하이드 말고 뭐 다른 거 show나 뭐 fade out 아무거나 클릭하더라도 CDN은 다 똑같은 CDN입니다. 자, 하이드를 클릭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코드 부분인데 그중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CDN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복붙하면 되겠는데 해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크립트 제작을 하겠는데 jQuery 자, 스크립트를 열고 늘 document.ready 문서를 전체 한번다 해독을 했다. 한번 쭉 읽어봤다. 읽었고 스크립트를 가동할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ready라는 메소드는 클릭이나 마우스 오버 이벤트 없이 곧바로 실행되어야 되는 그런 스크립트에는 jQuery에는 꼭 필수로 이 ready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꼭 평소에 늘 자바스크립트를 할때 평소에 늘 document.ready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ready라는 메소드 안에 함수가 실행됩니다. function 가동되는 부분을 여기다 적는 거죠. 고객님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숨겨지는 그러한 기능을 오늘 공부를 하는 걸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섹션이라는 태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위로 첫 번째 하위 자식 요소로 들어가 있는데 아이디가 first section이라는 아이디를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first section이라는 아이디에 첫 번째 자식 요소가 he, img, ul이 있는데 자손 요소가 그중에서 이제 img의 동작을 하게 하는 거죠. 자, first section. 자,
여기에는 이제 선택자 부분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선택자를 적는데 뭐 도큐먼트 윈도 뭐 디스라고 하는 부분은 따옴표를 제작하지 않고요. 그 이외의 대부분의 것은 선택자 부분에 따옴표를 적는 거고, 아이디 같은 경우는 샵을 달아, 이렇게 샵을 달고 아이디 명을 적어요. 이 아이디가 first section인 하위의 자손, 첫 번째 자손은 세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img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자손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요. 이게 첫 번째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자손은 지금 아까 보니까 he, img, ul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중에서 img예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함수가 실행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펑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중괄을 있는 것이 실제 구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탭키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엇이 나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없어질 거니까 나 자신이니까 이럴 땐 디스인데 디스 메소드에는 따옴표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디스.i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되는 거예요. 저장을 수시로 하세요. 저는 계속 컨트롤 S를 눌러가면서 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노트패드 뿔뿔이고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고요. 이것이 가장 좀 가벼워서 저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이 타자를 칠 때 열고 닫는 자동화 기능을 넣는 분들이 있는데 젠코딩이라고 하나요? 근데 이제 기본 학습할 때는요. 이제 기본이 탄탄해야 되니까 한 땀 한 땀 연필로 쓰듯이 볼펜으로 쓰듯이 자동화 기능 쓰지 마시고요. 직접 열고 닫고 타이핑 하기를 바라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실행을 해보겠는데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행에서 런칭 크롬. 저는 크롬으로 늘 테스트합니다. 자, 런칭 크롬을 눌러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숨겨진다. 됐죠?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숨겨져요. 자, 새로 고침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숨겨진다. 이게 됐죠? 자, 이미지 모서리가 둥근 기능은 제가 스타시트에서 보더 레디어스 기능을 써서 그런 거예요. 이 기능을 쓰면 이제 그 모서리가 둥글게 돼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하이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